에이핫포켓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출산 여파로 아이가 귀해지면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까지 합해 8명이 아이 1명을 위해 지갑을 연다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경기 불황에도 명품 키즈용품은 없어서 못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부모의 등골을 휘게할 만큼 비싼 상품이라며 등골 브레이커로 불렸던 초등학생용 책가방 란도셀.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하는 가방이지만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자기 애기한테 입힐 것 같으면은 이런 돈보다는 이 원단이 더 좋군, 그런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경기 불황에도 아이들 관련 옷, 학용품 완구 시장은 유독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상품군 매출은 2015년보다 17% 늘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아동 상품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증가했습니다. 최근 백화점들의 기준점 기준 연매출 증가율이 0에서 2%에 불과하고 신규 점포까지 더해도 10% 안팎인 것과 비교해 눈에 띄게 좋은 실적입니다. 특히 고가의 명품 아동용품들은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명품 아동용 브랜드 구찌키즈의 프리미엄 책가방과 러치백 등은 신학기를 앞두고 이미 매진입니다. 7, 80만 원대 몽클레어 아동용 점포도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데다 양가 조부모, 부모, 삼촌, 이모 등 8명이 1명의 아이를 공주, 왕자처럼 챙기는 에이포켓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아이를 위해 지갑을 여는 8명의 가족.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